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녁시간이 다 되어갔어요. 오늘 잠깐 한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삼성전자가 참 대단한 회사다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매출 같은 게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발생하고 하는데 이게 부동의 일이 부동인데 20년이에요. 20년. 말이 20년이죠 여러분들. 20년 연속 부동의 1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고 삼성이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겠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매출 외형은 전년 대비 한 20조 원 가까이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숫자도 이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냈어요. 반면에 우리 삼성전자 2021년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20년 연속 국내 매출 1위를 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전무후무. 대단하죠 여러분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2020년 국내 1000대 기업 매출 현황 분석을 통해서 17일 이같이 이제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상장사 2,500여 건 중 매출 기준 상위 1,000곳인데 금융업하고 지주사 포함해요.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인데 매출은 각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그리고 매출 1000대 기업은 현황은 지난 1996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본격 발생한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매출의 규모는 1489조 원 정도로 수준으로 집계됐어요. 그래서 이는 2019년 1508조 원보다 한 19조 원 정도 감소했다네요. 19조 원. 한 1.3% 감소됐네요. 그래서 지난 2017년 당시 매출 덩치보다도 작아진 규모를 합니다. 2017년도가 좀 컸죠. 그때가 한 1492조 정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작년 한 해는 국내 기업들의 외형은 1500조 원대 벽도 이제 무너지고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이제 뒷걸음칠 친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숫자는 회사 숫자는 지난 2019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1000대 기업 매출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2016년에는 184곳이었고 2017년은 187곳, 그리고 2018년 199곳, 2019년에는 얼마였냐? 한 209곳 정도 되네요. 209곳이 이제 1조 클럽을 넘은 데인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오다가 지난해에는 204곳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한 5곳 정도가 한전 마감 줄어든 거죠. 감소한 거죠. 보니까 쌍용 C&E가 20년에 떨어졌네요. 1조에서 9,926억으로 떨어졌네요. 쌍용 C&E. 그 신세계 건설도 1조 클럽에서 탈락, 대웅제약도 탈락했고, 이수화학 탈락, 남양유업도 9,360원으로 탈락했고, 하여튼 이들 기업들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1조 클럽에서 탈락한 기업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매출 1조 클럽에 새로 입성한 기업들도 나타나 눈길을 끄네요. 보니까. 보니까 그 한섬이라는데 한섬이 올랐네요. 1조 1947억 원. 셀트리온이 1조 6897억 원, 많이 올랐네요. 실리콘웍스 1조 1618억 원.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조 1647억 원 등 지난해 매출 1조 클럽 반열에 새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출 10조 원 넘는 슈퍼기업 숫자도 전년 대비 2곳 줄었대요. 그래서 30곳으로 조사됐고요. 30곳 대한항공이 떨어졌네요. 7조 4천억 정도로 떨어졌고 현대건설도 9조 3천억으로 탈락. 10조 클럽에서는 SK네트워크도 8조 600억. 이 세 곳이 이제 매출 10조 클럽에서 탈락하는 쓴맛을 봤습니다. 반면에 삼성증권은 이제 놀랐네요. 6조에서 한 10조 8천억으로 새롭게 이제 10조 원대 매출 기업권에 이제 합류된 기업들입니다.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네요. 보니까 일단 작년 코로나 전국에 국내 그 천대 기업 매출도 이제 업종에 따라 희비가 크게 교차가 돼요. 크게 보면은 금융과 바이오, 정보 게임 등
그런 업체들이 포함한 FBI라죠. Financial, Bio, IT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 실적이 대체로 이제 상승세 바람을 탄 것으로 보이네요. 금융업 중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좀 많이 올랐네요. 84.8%, 하나투자증권 74.8%. 증권회사들이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한 60% 이상 올랐고, 바이오에서는 바이오니아 610.8%, 랩지노믹스 259.8% 등 많이 올랐습니다. 정보 및 게임 업체 중에서는 뭐 웹젠이 68.6%, 케이지 모빌리언스 62.7% 등 이렇게 매출 증가 실적을 보여서 A학점을 받았고, 이와 달리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항공업체들 중심으로 이른바 CIA죠. CIA, 케미컬, 아이런, 에어, 이쪽 업종들은 코로나 매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인전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희비가 좀 많이 교차가 되네요. 2021년은 이제 삼성전자에게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절망 같아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에도 삼성전자는 국내 매출 1위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유력시. 삼성전자가 2021년 올 한 해도 국내 매출 탑을 지켜낼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20년 연속 국내 매출 1위 기업을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대기록. 대한민국 경영사의 전후부한, 전무후무죠. 전무후무한 그런 진기록을 장식하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삼성물산은 1985년부터 97년까지 13년간 국내 매출 1위 기업을 유지해왔어요. 삼성물산이.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1.2%예요. 역대 최고치죠. 1000대 기업 중 삼성전자의 매출 영향력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11%로 10%를 넘어섰고요. 2018년에는 11.1%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전국에 삼성전자의 매출 영향력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이제 파악됩니다. 이처럼 삼성의 그 영향력, 매출, 비중 그런 것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죠. 매출이 결국 뭐냐? 11.2%라는 거예요. 거의 와, 대단합니다. 그 국내 기업에서는 뭐 삼성하고 이거 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그만큼 삼성의 그 역할이 그냥 큽니다.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잘 키워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또 성장시켜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뭐 주가는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울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단기적인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삼성이 앞으로 똑똑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더 훌륭한 것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기술력에서도 뭐 월등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보면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뭐 TSMC, 이미지 센서는 소니, 뭐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이 많아요. 또 메모리 업체에서는 뭐 SK도 있고 여러 경쟁 업체들이 다양하게 많지만은 그래도 삼성은 올 어라운드 전략을 해가지고 초격차 전략으로 해서 잘 극복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 뭐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울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 지겹도록 들려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